네, 이번에는 대전 유성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유성은 대전을 대표하는 도심인데요. 오늘 이 도심에서 특별한 체험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앞서 이제 홈 캠핑 체험을 좀 살펴봤는데 이 체험과는 또 다른 체험입니다. 아, 도심을 멀리 떠나지 않고서도 무언가 심고 딸 수 있는 체험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그 시골 마을에 간 듯한 그런 느낌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A냐 B냐 그것이 문제로다. 우리에게 계획은 없다. 손길 가는 대로 발걸음을 옮기는 리얼 야생 버라이어티 여행 걸어서 미션 속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걸어서 미션 속으로 이재입니다. 아, 오늘은 대전시 유성구입니다. 대전 유성구 하면은 뭐 즐길거리 체험거리 많은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 제대로 미션 여행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션 주제 뭡니까? 오늘의 미션 심고 따고. 심고 따고요? 내가 생각한 유성이랑 약간 느낌이 다른데? 약간 밭에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는? 여기 다 도심인 것 같은데? 일단 미션 한번 주시죠. 건네주세요. 자, 오늘의 저의 미션은 뭘까요? 텃밭과 과수원이요? 텃밭은 뭐 양보해서 있다고 칩시다. 근데 유성에 과수원도 있어요? 자, 일단 뽑아볼게요. 자, 저의 선택은 A 가겠습니다. A. 저의 픽, 텃밭 과수원. 첫 번째 미션은 도심 텃밭입니다. 야, 근데 어딜까? 도심 속에 있는 텃밭? 텃밭 찾느라 고생을 좀 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쉽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유성이잖아요, 여기가. 네네. 주소가 유성인데 여기, 야, 이런 곳이 있었네. 조금만 옆으로 오니까 이렇게 텃밭이 있네요. 네. 아니, 텃밭 주인이십니까? 텃밭이죠. 아니죠. 주인 아니세요? 네네. 그럼 누구 땅이에요, 이거? 우리 아이들 거죠? 아이, 어린이집 땅에 있는 저 아이들이 벌써 땅을 갖고 있어요? 완전 부럽다. 그건 아니고요. 네. 구청에서 이렇게 네. 어린이집에 또는 이렇게 단체에 각 분양을 해주셨어요, 땅을. 네. 근데 그래서 저희도 분양을 받아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1년 내내 체험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텃밭 체험. 이재희 리포터도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가서 텃밭 가꾸기에 동참해보기로 했습니다. 아, 보기 좋네요. 일단 꼬린 슛 넣어주세요, 여기. 아, 요렇게, 요렇게.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가꾸는 텃밭이지만 부모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농사일에 동참하신답니다. 오케이, 잘했다. 몇 살이에요? 3살. 3살이에요? 양배추 지금 잘 자라라고 우리 양배추한테 인사하자. 양배추 사랑해. 사랑해. 우리 아이들 새싹 다치면 안 된다고 어찌나 소중하게 다루는지 텃밭에서 작물을 키우는 동시에 생명의 소중함까지 배워가는 것 같아서 아주 흐뭇합니다. 아니, 그럼 친구들이 이렇게 다 심어놓고 나중에 어떻게 재배해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네, 맞아요. 아이들이 사실 요즘 채소를 특히나 잘 안 먹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너무 좋은 기회인 거예요. 직접 심고 거두고 하다 보니까 내가 심었던 거야, 내가 따온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편식도 방지되는 이런 이점도 또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채소를 직접 기르니까 진짜 편식 걱정은 없겠죠. 그런데 기르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수확을 한 후에 다양한 채소를 듬뿍 넣어서 요리 체험도 하는데요. 재배, 수확, 요리까지 어린 시절에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물 받는 거죠. 이 도심 텃밭에서 아이들은 오늘도 즐거운 추억을 하나 더 만들었고요. 이재희 리포터는 미션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이들 네. 이렇게 텃밭에 나와보니까 어떠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갈 수도 없고 아이들이 계속 집에만 있는데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텃밭을 이렇게 제공해 주시니까 너무 행복하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뭐 키즈카페나 아니면은 뭐 놀이터라고 해도 흙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데 이런 데 와서 흙을 만지면서 좀 자연 친화적으로 놀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아이들에게 정서상 좋은 것 같아서 정말 좋아요. 어린이 친구들 오늘 재밌어요? 네! 완전 재밌어요? 네! 자, 그럼 이거 수확할 때 우리 여름에 다시 올까요? 네! 자, 그럼 우리 옥수수랑 양배추한테 인사하자. 자, 여름에 만나자! 안녕!
도심 텃밭에서의 미션을 성공하고 이제 두 번째 미션을 찾아갑니다. 아기 상아 뚜루루 뚜루 이제 히 뚜루루 뚜루 생초 천재 뚜루루 뚜루 아 아이들하고 또 노니까 어머 동심의 세계 기분이 좋네요. 자 이제 다음 미션도 한번 열심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 미션은 뭡니까? 이번엔 맛있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미나리와 오이, 토마토와 딸기 좋습니다. 제가 오늘 심었으니까 이제 딸 때가 됐군요. 갑니다. 저의 선택은 B 가볼게요. B. 자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미션은 미나리와 오이. 대전시 유성구 금탄동 두 번째 미션 장소입니다. 아니 와 여기도 이성이에요? 야 가면 갈수록 더욱더 막 고향 내음이 물씬 나는 그런 데가 또 숨어 있었네. 야 여기가 이게 대전 유성이라고? 시골 온 것 같은 느낌인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제가 지금 미션이 오이랑 예. 미나리를 지금 따야 되는 그런 미션이거든요. 예, 예. 어디 좀 일손이 많이 필요하신가 봐요. 아 일손은 필요한데요. 네. 근데 일 잘하실라나 모르겠네. 못하실 것 같은데요? 아이, 뭐 아. 걱정 없죠. 문제 없이 그냥 제가 수학 보여드릴 테니까 예. 수학만 하면 쭉 하면은 빨리 끝낼 수 있는 거죠, 오늘? 예, 수학하고요. 네. 눈골프도 매장으로, 매장으로 가야 되거든요. 매장에 왜 가요? 눈골프도 매장으로 네. 납품을 하거든요. 이야, 유성구에서 오이하우스를 다 만나네요. 게다가 오이가 굉장히 크고 싱싱한데요. 제철이라 수학에 바쁘시다니 이제 이리부터가 실력발휘를 제대로 해봐야겠네요. 야, 밖에가 진짜 제대로 봄이잖아요. 예. 안쪽은 후끈후끈합니다, 뭔가. 예. 하우스라 그런지. 예. 야, 저는 유성에서 오이가 이렇게 자란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한데. 아, 지금이 잘 자랄 때예요, 때가? 아, 많이 자랄 때예요. 지금 날씨도 네. 여기 안에는 훈훈하잖아요. 네. 아, 그래서 오이가 쑥쑥 크고 잘 자라요. 그럼 특별한 재배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앞뒤 옆 다 산이잖아요. 네. 보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너무 좋아 갖고 네. 오이도 쑥쑥 잘 자라고요. 병해충도 없어요. 유성구의 대표 명물 오이. 본격적으로 수확에 나서보는데요. 수확을 하면 할수록 오이향이 진하게 나는 것이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아우 싱그럽네요. 야, 어머니 제가 수확하면서 보니까 오이들이 진짜 실하고 먹음직스럽고 막 그런데 야 이거 어떻게 이래요? 대전시에서 320가지 잔류농가 네. 검사하고 방사능 검사를 해요. 거기서 방사능 검사도 안 나오는 농가 한해서 네. 대전시 광역시 인증 브랜드예요. 아 그러면 이 오이도 오늘 바로 그냥 납품이 그래서 가능한 거네요. 아 예 그럼요. 더 이상 뭐 거칠 것도 없이. 아 그럼요. 그러면 어디 보자.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요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아 그럼요. 그냥 먹어도 돼요. 오이 이렇게 통째로 한꺼번에 또 바로 먹어보기도 처음이에요. 아 예 걱정하지 마세요. 이야 오이 먹을 줄 아시네요. 어떤가요? 오이? 오이? 이거 맛있다. 상쾌하다는 게 딱 오이는 맛이야. 아 예. 갈증 날 때 이 오이 하나면 시원하고 청량한 것이 냉수보다 더 시원하다고 하잖아요. 아, 이제 이리부터 부럽습니다. 자, 오이 맛도 받겠다. 이제 미나리 밭으로 가볼까요? 아, 미나리는 노지 재배예요? 예, 노지예요. 아이고, 아이고. 미나리도 지금이 딱 맛있을 시기인 거 잘 알고 계시죠? 봄 미나리는 향도 진하고 잎도 연해서 어떻게 먹어도 맛있다고 하네요. 낫으로 쏙쏙 이렇게 피시면 돼요. 걸어서 미션 속으로 1년 차. 이제 어지간한 농작물 수확은 노련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처음엔 낯질이 좀 어설펐는데 좀 하다 보니까 속도가 붙는데요. 리듬도 막 타고 말이에요. 아, 봄의 향이 납니다. 대전 유성구에서 수확한 자연산 돌미나리. 여러분들의 식탁으로 바로 페달 갑니다. 잠깐만. 여러분들 식탁 말고 혹시 제 식탁은 어떻게 안 올라갈까요? 아, 준비해놨지요. 미나리 전을 해놨지요. 미나리 전이요? 예, 예. 이걸로 전을 만들어요? 예, 예.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럼 즉시 또 글로 가야죠. 예, 어디 살릴까요? 갑시다. 예. 예. 오이와 미나리 수확 체험을 시켜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미나리 전까지 먹여주신답니다. 갓 수확한 싱싱한 미나리가 듬뿍 들어간 미나리 전. 거기에 각종 채소와 새우살까지 들어가서 색감과 풍미도 업업. 인심 좋은 어머님께서 고소한 맛을 위해 도토리 가루까지 아낌없이 넣어주셨는데요. 와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겠어요. 군침 돌아요.
야, 늦게 완성이 됐습니다. 어우, 너무 딱 봐도 먹은 죽수였습니다. 향도 막 완전 좋고 어머님 잘 먹겠습니다. 예,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일했으니 열심히 먹어야죠. 이제 리포터 많이 드세요. 아, 겉절이 들어가서 확실히 쫀득한데 그래서 미나리 향이 확실하게 나네요. 아까 제가 배일 때도 많이 났었는데 입에 들어가니까 배로 봄 향입니다, 이거. 자연의 맛이 가득 담긴 미나리전. 바로 수확한 미나리 덕분에 향도 진하고 맛도 더 좋았답니다. 아, 저도 먹고 싶네요. 나 이 점 좀 먹는데. 왜 그러세요? 드시다가 왜 그러세요? 저 매장에 로컬푸드 가야죠. 바쁜데. 아, 로컬푸드? 아이고, 네. 아이고 다 먹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이고, 그랬다. 갓 수확한 오이와 미나리를 조금이라도 더 싱싱하게 전달하기 위해 유성구의 한 로컬푸드 매장을 찾았습니다. 지역 농민들과 소비자를 바로 연결해준다는 매장. 이 작물은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재배했다 이런 이력까지 아주 자세하게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그러면 어머니 자리예요? 예, 여기가 자리예요. 아까 보니까 처음에는 좀 많이 비어있던데? 아, 오전에 갖다 놨는데요. 자리가 비어있어갖고 또 급하게 이렇게 왔어요. 야, 그럼 이게 많이 팔리면 바로바로 또 채워넣으실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싱싱한 오이와 미나리. 이재희 리포터 직접 판매까지 해봤다는데요. 제가 또 한 판매합니다. 아, 예. 어머니 오이와 이 돌미나리 제가 한번 좀 더 판매 촉진이 되도록 한번 해볼까요? 아, 그러면 좋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컴온, 컴온, 돌미나리, 돌미나리, 컴온. 조수자 어머님의 이름을 걸고 성함이 여기 써있거든요. 그리고 밖에 사진도 딱 붙어있습니다. 우리 조수자 어머님이 책임지십니다. 컴온, 돌미나리, 예. 돌미나리, 오늘 나온 겁니다. 지금 2시간도 안 됐어요. 진짜요? 바로 사장 2,000원. 예! 돌미나리 사세요. 어서 오세요. 돌미나리. 오, 예! 더 있어. 오예. 사과한 선택이십니다. 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던 대전시 유성구에서의 미션 여행. 심고 따고 열심히 체험을 하면서 여러분께 봄내음을 전해드렸습니다. 걸어서 미션 속으로 마지막 미션 여행까지 대성공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뻐해주세요.